자, 안녕하세요 이 여러분. 오늘은 제가 완전 색다른 게임을 하나 가져왔습니다. 바로 오늘 출시된 아주 따끈따끈한 신작 The Barnfinders, The Barnfinders 라는 게임입니다. 그냥 대충 보면 별로 재미없어 보일 수는 있지만 아마 해보시면 아 이거 생각보다 재밌는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. 현재 스팀에서 15% 할인해서 17,000원에 구매하실 수 있는 이 Barnfinders는 쉽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 수많은 폐건물들에 버려진 물건들이나 값비싼 희귀템들이 있는데 이거를 수집해서 자신의 거주지로 가져오면 거기에 이제 상점을 열 수 있는데 거기 상점을 열어서 판매하고 매장도 꾸미고 경매도 하는 그런 게임입니다. 우선 옵션에는 한글이 있긴 한데 글씨가 깨져서 아직은 영어로 해야 하는 듯해요. 뭐 그래도 한글이 없더라도 큰 덩어리 부분만 이해하시면 플레이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.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에요. 더 깊이 보면 매일 자고 일어날 때마다 새로운 퀘스트를 받게 되는데 퀘스트를 통해 또 돈을 벌 수도 있고 그렇게 돈을 벌고 나면 자신의 거주지에 잠금되어 있는 여러 시설물들이 또 있어요. 이 시설물들에는 템을 수리하거나 아니면 템 부품들을 조립해서 통으로 팔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거랑 또 더러운 아이템들을 세척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가진 시설물들이 있는데 매장을 운영해 나가면 되는 그런 게임이에요. 그리고 조금 플레이를 하시다 보면 AI들과 경쟁해서 버려진 건물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경매를 한 번씩 하는데 거기서 내가 당첨이 되면 그 안에 들어있는 또 수많은 템들을 득템해서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. 근데 가끔 운이 좋으면은 한 번에 막 $1,000 이상짜리 차량도 얻어 팔 수는 있는데 운이 안 좋을 때는 경매를 통해 비싸게 구매한 그 집에서 물건이 비싼 게 별로 없어서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. 하여튼 현재 4시간 이상 플레이를 한 상태인데 아직도 재밌게 하고 있는 중이에요. 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. 처음 시작하게 되면 여러분은 돈 한 푼 없는 거지 신세로 이렇게 잠에서 깨어납니다. 우선 돈을 벌기 위해서는 털만한 폐건물을 찾아야 되겠죠. 그건 이제 매장에 위치한 컴퓨터를 통해 찾아볼 수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하루하루마다 우리 이메일이 와요. 이메일이 오면 이제 그게 이제 퀘스트인데 그 퀘스트를 깨기 위해서 어떤 장소를 방문해서 털거나 그리고 퀘스트를 깨서 보상을 받거나 이런 식으로 점점 넓혀나가는 겁니다. 그렇게 해서 어떤 집을 방문해가지고 이제 뭐 물건을 털어주시다 보면 가끔 이제 희귀템들도 발견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값이 굉장히 많이 나가는 거예요. 이 희귀템들은 찾기 어려운 곳에 묻혀있거나 숨겨져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찾아봐야 합니다. 가끔은 또 퍼즐 요소도 등장을 합니다. 머리를 굴리지 않으면 깨지 못하는 그런 맵도 있어요. 우선 지금 현재로서는 한글판이 깨지기 때문에 영문판으로 플레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영문판으로 어려우실 수 있을 분들을 위해서 제가 거주지에 있는 시설물들에 대한 설명이나 뭐 그냥 기본 팁들을 좀 알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. 자, 우선 여러분들이 일단 영문판으로 플레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제가 몇 가지 팁과 공략을 조금 알려드리고 끝내겠습니다. 자, 일단 여러분들 차를 타고 이제 폐건물을 털고 돌아오시면은 여기 트렁크에 물건이 실려 있을 겁니다. 이 물건들 같은 경우는 여기 오셔가지고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스토리지 이게 보관함이에요. 그러면은 이 지금 물건을 여기 웬 NPC가 생겨가지고 이 물건을 딱 걸어갖고 여기 넣어줍니다. 그렇게 되면은 이 안에 자기가 이때까지 모은 물건들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. 여기 이제 보관함이죠. 이 보관함에 이제 물건을 넣어두신 상태로 매장에 가시면은 여기 이제 진열대들이 있어요. 맨 처음에는 진열대들이 부셔져 있기 때문에 이 수리하는 이게 지금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이게 이제 수리하는 도구인데 이 수리 도구는 여기서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. 여기서 이제 각가지 이제 이게 수리하는 도구고 요거는 이제 헤드램프 불 켜주는 거 어두울 때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냥 의자나 이런 산자 같은 거를 산산조각 내가지고 우리 자원을 얻을 수 있게 해주는 도끼 그리고 요거는 이제 땅을 팔 수 있는 삽이에요. 요거는 이제 한 번씩 문이 잠겨 있는 상자 같은 거 열어주는 락픽입니다. 근데 일단은 어쨌든 맨 처음에는 요걸 구매하셔야 되는데 요거를 구매하시고 나면은 여기 오셔서 부셔져 있는 진열대들을 수리를 해줍니다. 한 $200 정도 들어갈 거예요. 하나당 $200를 주고 다 수리를 해주시면은 여기다가 이제 우리 물건들을 배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. 제가 물건을 하나도 안 남기고 다 팔았기 때문에 지금 물건이 없어서 그렇는데 물건이 저 창고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여기 우측 클릭해 주시면은 이게 이제 빅 쉘프예요. 이건 이제 큰 선반, 이건 큰 진열대, 예를 들어서 대형 물건을 여기다가 놔둘 수 있습니다. 이것도 큰 선반이죠. 여기 대형 물건을 올릴 수 있고 뭐 피아노 같은 거, 뭐 폐가에서 구해온 뭐 드럼 같은 거 졸라 큰 거 있죠. 그런 거를 올릴 수 있는 큰 쉘프예요. 이건 이제 중간 사이즈 물건들을 올리는 건데 근데 거 이제 물건을 여기 진열대에 올리기 위해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우측 클릭해 주시면 돼요. 그래서 아이템 같은 거 폐건물 가가지고 구해오신 다음에
여기 선반에 넣고 판매를 하시려면 아침까지 자고 일어나야 돼요. 일단 밤에는 판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. 오픈을 할 수가 없고, 일단 판매하는 거를 보여드리기 이전에 여기 보시면은 또 요런 게 있죠. 아, 맨 처음엔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는 이제 잠금이 돼 있어가지고 그냥 상자만 있을 건데, 그 상자도 이 업그레이드하는 툴 있죠, 요거를 통해서 눌러주시면은 돈을 주고 예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. 요거 같은 경우는 리페어 스테이션, 이제 그러니까 수리하는 곳이죠. 수리하는 곳. 요거는 어셈블리 스테이션, 예 이거는 이제 조립하는 곳입니다. 물건들을 조립할 수 있는 곳. 이거는 클리닝 스테이션, 예 클리닝 스테이션. 요거는 이제 물건 세척하는 그런 시설물이에요. 근데 아이템들을 전부 다 막 이렇게 씻을 필요가 없어요. 여러분들이 아이템을 어디서 파밍을 해오셨을 때 만약에 10개의 아이템을 구했다, 그 중에서 한 개는 밑에 아이콘 중에서 파리 모양이 붙어있는 게 있을 겁니다. 그거는 세척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. 그러면은 그 아이템은 여기서 세척을 해주시면 되고, 그리고 하나는 어떤 거는 이제 퍼즐 모양이 있는 게 있을 거예요. 그거는 조립이 필요한 아이템입니다. 그러면은 그 퍼즐 모양의 아이템을 여기다가 가지고 오시면은 여기 자연스럽게 등록이 돼요.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는 저는 이제 요거 이제 요 부품 이것만 모으면 되는데, 예 이렇게 이제 아이템 아래에 퍼즐 모양이라는 게 있습니다. 그거 있으면은 여기 갖고 오시면 되고, 그 다음에 아이템 우측 하단에 또 이제 저 망치 모양, 예 수리가 필요하다는 뜻인데, 그거는 여기 갖고 오셔가지고 요거를 예, 망치로 해갖고 두들겨주면은 수리를 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수리를 하시기 위해서는 우측 상단에 지금 보이시죠? 저거 기름통하고 뭐 이상한 자원 같은 거 보이시죠? 저게 필요한데, 저거 같은 경우는 이 수리를 위해서 쓰이는 자원들인데, 이거는 이제 나무를 이 도끼로 해가지고 이런 이제 나무 같은 거 있죠? 나무 요런 거 요런 거. 예, 이런 거 나무 같은 거 부숴가지고 떨어지는 자원이 있을 거예요. 요런 걸 막 모아가지고 수리를 하는데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여기 이상하게 제가 지금 뭐 깔아놨는데, 여기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여기에 이제 골든 페이퍼라는 게 있습니다. 이거는 제가 이미 먹어서 지금은 없는데, 여러분들 골든 페이퍼를 모으시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머리를 좀 써야 돼요. 네. 자, 하여튼 지금은 이제 밤이기 때문에 매장 오픈을 할 수가 없죠. 요거 지금 안 됩니다. 지금은 다 밤이라서. 여러분들이 밤에는 이제 여기 물건들을 이제 파밍해 온 물건들을 여기 진열대에 싹 올려 주신 다음에 다음 날 장사를 위해서 여기서 한번 자고 일어나줘요. 예, 여기서 자고 일어나신 다음에 이렇게 자면은 이렇게 꿈을 꾸면서 잡니다. 일어나면은 7시에 딱 깨가지고 바로 이제 여기서 장사를 할 수 있는 거죠. 요거를 그냥 클릭만 해주시면 오픈이 되는데, 저는 지금 팔 물건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겠죠. 자, 저는 이거를 이제 팔 물건이 없으니까 바로 그냥 파밍하러 나가면 되겠습니다. 자, 파밍을 하러 나가기 위해서는 컴퓨터를 이용해야 돼요. 저 트럭을 바로 탈 수가 없습니다. 컴퓨터를 클릭해주시고, 예, 아침마다 오는 이 퀘스트를 수락 버튼을 눌러주시고 퀘스트를 진행해 주시면 돼요. 자, 번허브, 예 이거 이제 저거 이제 야동 사이트 그 비슷한 그건데, 예, 번허브라고 되어 있습니다. 요거를 통해서 여러분들 퀘스트 위치를 가주시면 돼요. 제가 지금 가야 될 위치는 여기에요. 여기 이블 스완프 여기 가서 이제 파밍만 해주면 되겠죠. 파밍하는데 이렇게 해서 와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. 이 사람들 그냥 신경 안 써도 되고, 야, 장비 사는 곳도 있습니다. 장비가 혹시 없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 있고. 자, 이제 여기를 털면 되겠죠. 여기 어떻게 터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, 저도. 자, 옥션 있네요. 예.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들어갈 수가 없고 옥션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있습니다. 여기를 이 집을 사야 되는 거죠, 어떻게 보면. 그래서 경매인데, 옥션이 경매인데, 경매를 통해 가지고 서로 이제 여기서 입찰을 해 가지고 저 건물을 사는 거예요. 자, 만약에 내가 요거 지금 경매를 하고 있는데 3,000달러부터 시작이네. 이게 개비싼 건물인가 본데. 자, 이렇게 되면은 저 일단은 안 누르고 있겠습니다. 최대한 천천히 올라가게 해서 싼 값에 사고 싶기 때문입니다. 지금 얘들이 경매를 하고 있는데 4,250달러. 잘하면은 야, 저 건물 되게 비싸게 팔리겠는데. 5,200. 나 이제 돈 없는데 별로. 얼마 안 남았죠? 자, 500달러 더 제가 추가해서 사겠습니다. 5,750불에 제가 저 건물을 사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사고 나면 저 안에 있는 모든 템들을 제가 마음대로 털 수가 있어요. 사실은 이제 이런 식으로 경매 하나도 필요 없이 그냥 털 수 있는 건물들이 많은데, 진짜 간혹 가다가 한 번씩 이런 식으로 경매를 통해서 들어가서 털 수 있는 건물들이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이제 건물을 여러분이 샀으면은 예, 이 건물 마음껏 자유롭게 다 털어주시면 돼요.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. 예,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도끼로 해갖고 부셔가지고
자원을 획득을 해가지고 예 나중에 수리하는데 사용하면 되겠죠. 자 이런 서랍들도 다 뒤져줍니다. 예 이렇게 뒤지다 보면 굉장히 귀중품들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. 아, 하나하나 꼼꼼히 뒤져주는 게 좋겠습니다. 자 요것도 아무것도 없고 예 일단 5,000불 썼는데 잘하면 똥밟았을 수 있습니다. 여기 악마 숭배자들이 있는 곳인가 보다. 이거 예 악마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쓰는 별 표시에 동물을 이렇게 제물로 바치는 뭐 그런 건데 예 여기 집 잘못 샀네요. 네 어쨌든 네 이렇게 해서 일단 빨리 털고 집에 갑니다. 자 일단 털게요. 자 이렇게 다 보이시죠?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unsaleable 예 이거는 팔 수가 없다고 돼 있는데 이게 아마 조립이 필요한 걸 거예요. 지금 당장에 한 이 부품만은 팔 수가 없고 조립을 끝마쳐야지 팔 수 있는 그런 부품일 거예요. 자 이거를 이제 차에다가 실어야겠죠. 차에 실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T를 눌러주시면 됩니다. 그러면은 4초 안으로 사람이 와서 주워갑니다. 예 이렇게 주워가고 내 트럭에 실렸고 굉장히 편하죠. 이렇게 이제 방금처럼 좀 귀중품을 발견하면 바로 차에 실어 주시면 됩니다. 차에 이렇게 실어 가지고 우리 아까 전에 봤던 상점에서 팔아 주시면 돼요. 이것도 있네. 자 이거는 T를 눌러서 또 넣어주면 되겠죠. 자 침대 이거 뭐야 크로스보우 있다. 이거 215달러짜리 오케이 이거 팔고 내 차에 싣고 가고 이 안에 또 뭐 있을 수도 있습니다. 이래서 꼼꼼하게 뒤져야 돼요. 이 봐라 100불짜리 나왔네요. 벌써 한 100만원 벌었습니다 지금 여기 와서. 망했다. 잠시만 나 5,000달러 썼는데 지금 5,000달러 썼는데 지금 내가 볼 때 지금 여기서 턴 것들 다 합쳐봐야 한 1,000달러밖에 못 본 것 같은데. 아 지금 뭐 녹화를 하면서 이거 하니까 갑자기 왜 이렇게 끊기지 화면이. 이 녹화가 이게 에너지를 진짜 많이 처먹네요. 예 이것 때문에 지금 게임이 조금씩 끊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아 게임 졸라 끊기네. 이 게임 너무 끊긴다. 이 방송이랑 같이 하니까 이 게임은 너무 끊기네. 이건 좀 이상하다. 뭐 하여튼 제가 오늘 요정도 그냥 하는 모습은 요정도 좀 보여드리고 뭐 어떻게 하는 건지 아마 대충 아셨을 겁니다. 예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제 이래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거기 매장에다가 진열해서 팔면 됩니다. 이 게임 오늘 나온 이제 신작인데 이게 보니까 해외에서는 상당히 인기가 있던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직접 플레이를 해봤습니다. 거기다가 조만간 제가 볼 때 한글 지원이 될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요 게임은 한번 여러분들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하여튼 저는 딱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. 예 다음 영상은 요번에 또 보니까 신작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좀 많은 신작들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게임에서 만나겠습니다.